오늘 화요일 기도회에 말씀으로 초청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했는데요. 기도회니까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미 스토리를 더 들을 필요 없이 여러 번 들으셨고 친숙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나가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삽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경험 중에는 좋은 경험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경험도 많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통이 피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그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한나는 속이 썩어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잔자가 없었고요. 둘째 부인의 괴롭힘도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플 때에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영혼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한 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물을 이렇게 바닥에 부으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가 컵 속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우리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방금까지 한숨 쉬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아니면 어떤 바쁜 일로 막 급하게 다니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속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솔직히 털어놓고 심정을 토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한나가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심정을 털어놓고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나의 기도는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다시피 한나는 괴로웠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한나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감정이 복받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났고 목에서는 또 그 통곡하는 그 울음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한나가 늘 울면서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요, 한나가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양도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때로는 울면서 기도했지만 때로는 속으로 말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하면 입술만 달싹달싹거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로 주로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소리를 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 모습이나 저런 기도 모습이나 기도의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기도하든 저런 모양으로 기도하든 우리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슬픔과 한숨과 절망과 아픔을, 답답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한테 가면 우리가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팔이 부러졌다고 칩시다. 의사한테 가는데 여기 팔이 부러져서 피도 나고 이런 것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의사 선생님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가면은 무조건 빨리 환부를 드러내놓고 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아무 일 없어요. 나 잘 지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를, 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할 겁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요? 우리는 다 각자 다른 환경 속에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의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할 겁니다. 응답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속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솔직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께서 속마음으로 기도하시든 또는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든 그 모습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밑바닥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간절함을, 이 답답함을, 이 고통을, 이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했습니다. 한나는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한 것이 오래 기도한 것일까요? 한 시간일까요? 일주일일까요? 한 달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니면 몇 년을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를 억누르고 있던 그 부담감과 답답함이 없어지는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고통이 변화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에서 평강으로 변하는 시간이 오늘 본문에는 오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속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해놓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나는요,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분명했고요. 또 간절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간절하면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원이 간절할수록 또 그 응답에 대한 사모함이 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부르짖게 되고요.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거룩한 열망은 우리 마음속에 더 큰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이 열망은 기도의 생명이다 라고 말했더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생기면요, 기도의 불꽃이 죽지 않습니다. 촛불에 초가 남아있는 한 불이 붙지 않습니까? 램프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면 불이 계속 붙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가스는 바로 우리의 열망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그 열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그 기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합니다. 방금 우리는 한나가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간절했습니다. 마음속에 고통이 심했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나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욕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이 욕망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나는 분인나 하고 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여자 나쁩니다. 저 분인나를 혼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자주 보던 말씀이죠. 나시린을 서원할 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지 않습니까? 헌신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나의 시대가 지금 사사기 끝무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사사기를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나가 그 시대를 부여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고통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암흑을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영적인 암흑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도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터키를 위해서,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헌금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미국 땅의 대각성 운동의 나라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땅이 너무나 세속적인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고 온 저 조국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가 점점 디클라인 되어져 가고 있고 선교사님들을 대를 이을 젊은 선교사님들이 점점 줄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에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이 사사기 영적인 암흑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래, 아들이 없는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나의 문제도 돌아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곳에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욕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시기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네. 우리는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 후에 한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네, 수색이라 하는 것은 개역 한글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 개역 개정으로 표현하면 근심이 없었다,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 받고 나서 한나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아들이 주어졌습니까? 기도하고 나왔는데 아들이 응애응애 울고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갑자기 입덧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런 일도 없습니다. 임신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미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마음 가운데 전혀 근심이 없었고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의 자리에 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이제 곧 행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나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평화를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가 눈물 가운데 기도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요. 응답하심도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방송의 화요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조국과 민족과 북한을 위해서도,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필라델피아와 이 인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들어주신 것을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